원래 자리 잡고 앉으세요. 그 라이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. 아, 거기 서셔도 머리 안 나와요. 아, 그러면 이게 올 1년 내내 진짜 그동안 진짜로 되게 많이 힘들게 준비했던 책인데 정말 좋은 교재를 만들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쭉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욕심 부린 만큼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한 달 정도 같이 열심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. 네, 오늘로 이제 시험이 며칠이 남았죠? 120 며칠이요? 120일 딱 남았습니다. 120일. 끝 불러드리고 설명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.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부사로 뭐로 봐요? 네, 앞으로라는 거 보고 형용사로 인하는 뭐가 되죠? 네, 전방의 앞에 있는, 앞서 있는 이런 말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명사로 뭐도 되나요? 앞쪽에 앞서가는 것도 되죠. 그래서 뭐 축구할 때 앞에 전방 공격수로 혹시 포워드라고 하지 않나요?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명사로도 쓰는데 지금 이 단어는 would you please라는 말 뒤에 나온 거 보니까 뭐냐면 동사라고요. 그러면 여러분 포워드는 동사로 쓰면 앞으로 보내다